샬롬 우브라하. 4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올해 그 12월 말까지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시는 성경 그 파트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 빨리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이제 필사를 하실 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창세기서를 쓰게 될 경우 적어도 한 장을 10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은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수연 장로님께서 식사 친교단에 그 식사 제공하는 분 이름이 빠지니까는 발런티어로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잡채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오늘 강당 꽃봉은 우리 황숙진 집사님 멀리 출장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선 선교사 저희 막내 누인데 방송 선교사로서 한국에서도 이제 봉사하고 있고 오래간만에 한 4년여 만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굴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 주시게. 예. 한국에 사역도 있고 그래서 잠깐 동안 왔다가 가지만은 은혜 가운데 서로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사분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이영자 군사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발런티어 우리 오카 권사님 다음 주 예, 오카 권사님 다음 주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카 권사님 다음 주 그 다음에 우리 이사기 엄마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5월 첫 번째 주는 이사기 엄마 그 다음에 5월 두 번째 주는 우리 경수 권사님 그 다음에 5월 세 번째는 고영자 권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5월 세 번째 주 고영자 권사님 하세요. 한 달 여유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네 번째 주에는 우리 황 집사님 한번 도전해 보실래? 황대엽 집사님. 이 암송하는 거를 너무나 이 사양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 암송하는 것 우리 최옥경 권사님 언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유튜브에
암기력 향상 그리고 또 이제 치매 예방법 뭐 그래가지고서는 재미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뭐 숫자를 한 여섯 숫자 4430 뭐 그렇게 하고서는 10초 후에 이 번호를 이 넘버를 기억합니까?라고 이제 하는 치매 예방 그 이제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주님을 하신 우리 이삭이 아빠도 언젠가 암송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4월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였사오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뜨겁게 다시 일깨워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6번 시편 63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을 부르고 이장로님 기도합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구주 예수 하늘의 빛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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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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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아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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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목자같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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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드리며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지를 압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온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하여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곧바로 한 가지로서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리를 만들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금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겠지만은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혼란도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4월의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 모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4월에 이어서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들어가고 좋은 계절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를, 이 남재단을 이곳에 세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힘을 받들어 저희들이 늘 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큼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늘 있고 거리에서는 늘 사람이 불안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혼란하다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실을 정말로 지켜줄 사람은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단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은혜 받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자가 되는지 각자 자기의 귀한 말씀을 들어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늘 봉사하고 사랑하고 있지만은 마음과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내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여러 사정을 있는 우리 형제들도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는 은혜와 충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즐거운 주일을 봄날과 같이 이렇게 따스하게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셔서 입혀서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시종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에는 큰 축복이 있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 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설교 말씀이 끝마친 다음에 오늘 그 특송 순서가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교사가 한국에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부터 배운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끝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 하고 싶기를 원하지만은 다음 주는 내 시간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박성 교사와 또 우리 박영애 권사와 또 막내 동생인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이 팬데믹 전에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한 거 있죠? 성경책 한 손은 성경책에 한 손은 가슴에 뭐예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기억하시죠? 예. 우리 박성 교사도 한 4년여 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이제 팬데믹, 이제 엔데믹이 시작하고 거의 1년 지났습니다. 한번 이제 주보 밑에 나와 있는데 시작.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Amen. I believe that this is the living word of God. It can change my mind and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대원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대원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꽃을 봉헌한 우리 황숙진 집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 재봉 형제도 심장이 든든해지며 성실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경 필사에 시작한 우리 성도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여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이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근심과 걱정에 짓눌린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요 설교자인 워렌 위얼즈비 목사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부르셨다, I called you, 부르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워렌 위얼즈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 나부역 이제 어부였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해변가에서 고기를 분리하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예수님과 일생에 일수 없는 인카운터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를 거룩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워렌 위얼즈비 목사님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넓고 깊고 잃을 수 없는 이 사건이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자가 너를 부르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그 부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 품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배웠다고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많은 천문학적인 재물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디그니티,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기사 제목이 나왔느냐면 Pope Francis shut down the cafeteria. 제목이 로마 교황 프란시스가 카페테리아를 셧다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양반이 카페테리아를 뭐 열고 닫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상당하더라고요. 부활절 아침에 워싱턴 대주교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백악관에 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분이 캐톨릭 교인 아닙니까? 그분을 향하여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무슨 직격탄을 날렸냐면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아이리시 캐톨릭이라고 말을 하지만 캐톨릭답게 살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하여서 이 워싱턴 대주교가 하는 말이 이제 교황이 말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카페테리아 캐톨릭이다. 그게 참 이상한 단어죠. 카페테리아 캐톨릭.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가게 되면은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뷔페 식당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추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프 교황 프랜시스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캐톨릭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디그니티를 가지고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팔로우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유권자들 눈치 보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은 골라서 먹고 자기가 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dignitas infinita, 이게 라틴 말인데요. dignitas infinita라고 하는 이 말은 infinite dignity,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dignitas infinita, 이 말을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infinite dignity, 한정적으로만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infinite dignity를 유지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오늘 그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희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자이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 가정을 향해 갈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infinite dignity, 무한한 끊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에서 15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9절 하반절에 넘어가서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불안무식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에 거룩하게 살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쫓던 사역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인디비주얼리스틱 템프테이션이라고 할까요? Dirty ambition? 이 여러 가지 사역을 쫓으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역을 쫓고 살던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며 다녔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무슨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한한 디그니티, 품격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There is no free lunch. Free lunch.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준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딸을 이제 가정을 맺도록 하게 했는데 축의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회가 점점 경제적으로 타이트해져 가고 있고 인플레가 하늘 널뛰게 하는 식으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냐고 있고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사방에서 청첩장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가자니 또 자기 그 한 달 동안에 버젯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 그 사람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500불을 냈는데 이번 결혼식에 그 사람이 축의금은 500불 이상을 내야 되는데 200불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열이 뻗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 봐! 하고서 친구와의 관계도 돈 문제 때문에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내가 낸 것만큼 축의금을 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알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저분이 그만큼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복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그 이익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직까지 그 생채기,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을 눈으로 갚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소유가 체인지된 거예요. 상거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줍니까? Receipt.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컨트랙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클로징 된 다음에는 디드, 집 주인 소유증이 딱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I belong to Jesus Christ who saved me, who delivered me from darkness. 흑암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린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여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복이 나에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보세요. 예? 한 대 때리면은 두 대 때리잖아요. 두 대 맞으면은 또 세 대 때리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서로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꾸지를 하고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시편 86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총의 표징을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the sign of your grace. 은총의 표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infinite dignity,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입증시켜줘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왜 막히는 줄 아세요? 말만 하고 삶이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손가락질 받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인피니 디그니티를 유지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도요, 목회자인 저는 더욱 조심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고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거 한 다음에 팁은 그저 인색하게 팁을 주고, 그러면 팁 바라고 생활하던 그 식당 종업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팁을 적게 주려면 시키지나 말지. 그런데 시켜요. 이 대접만 받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역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흑암의 세력 마귀에게 콧게임을 당하여서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순종하는, 나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카페테리아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줄 것 같으면은 발뺌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인피니트 디그니티, 무한한 품격을 유지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은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오늘 특성 순서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 형편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더 은혜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줘서 허락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13절을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참 영어 표현도 좋은 거예요.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근신하라고 하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서부터 잠들기까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누구에게 그냥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휘잡고 있으니까는 이리저쩍 저리저쩍 하면서 입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그냥 날만 세어봐라, 내일만 되면 내가 그냥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셀프 컨트롤, 마음의 허리를 주의 말씀으로 동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서 불이 사리지 않고 분이 가시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면은 나의 상처받은 마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실존적 부르심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녀들이 부모의 성격을 닮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그 이제 북한 소식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 그 변에서 이제 망원 렌즈를 통해서 북한 그 실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땔감을 구하느라고 산에서 모든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을 사용하니까는 중국의 산들은 푸르른데 북한의 산들은 민둥산이에요. 벌거벗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아이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열리면서 이제 제아가 열리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자 가면은 아버지가 앞서가면서 이 손을 뒤로 하고 이제 걷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는 이 아이가 한 우리 갈렙보다도 어린 것 같아요. 한 3살이나 그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아빠가 뒷짐 짓고 걸으니까는 이 꼬맹이가 뒷짐 짓고 걷습니다.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닮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주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임재한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풍겨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낮추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이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삶이 있고 구별된 삶이 있는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저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몇 번 대화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그러고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예 말씀대로 충성하시면서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쳐다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나. 마켓에 가서도 박스에 썩은 거 있으면은 말을 하고서 이 과일 썩었는데 바꿔도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뚜껑을 이 박스 과일 박스를 탁 연다면은 다른 박스도 열면서 그냥 가장 좋은 것만 중국 사람들처럼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참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면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 근심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다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는 필그림 또 소저너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그네 인생은 머무림이 없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쏟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존과 동록과 도덕의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은 성군 다윗왕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세, 120세 장수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 머무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쉽게 패스웨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 때에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인생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의미 있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드는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행복의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고 주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나그네 길 행복하고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공유권 쌓는 마당으로 알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자매를 도우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 갑니다. 할렐루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둘째 누이 박성혜 주사는 오늘 그 웨스트포인트 또 바이블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첫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도록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카페테리아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인피니 디그니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인피니트 디그니티
무한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성교사 박권사님 나와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순종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따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쉽게 무릎 꿇게 만들지만은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바치며 헌신하며 주의 사랑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항목의 성교 예물을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